벌써 지금 시작한 거예요? 네. 예. 아, 왜 또 벌써부터 시작을 하고. 예. 아, 반갑습니다. 혓짧은 아저씨입니다. 예. 오랜만이죠? 너, 너 왜 나와? 왜 나와?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갖고 나온 거는, 예. 아, 맞췄다. 이게 뭐지? 가솔린 번호. 예. 중국산 BRS12라는 가솔린 번호인데요. 아마 그, 콜맨에서 나오는 가솔린 번호를 지금 거의 그대로 모방한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네, 갖고 왔고요. 이게 인터넷가로 한 5만원? 6만원 정도 할 겁니다. 굉장히 싸요. 이걸 왜 쓰냐 하면, 겨울에 그 일반적인 가스 번호는 많이 그 추워갖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열량이 작거나. 근데 이제 이 가솔린 번호를 쓸 경우에는 그 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겨울에 추울 때 등유공기에 많이 쓰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화력이 좋은지. 뭐 등유번호도 있습니다. 등유번호도 있는데 저는 가솔린이 편해서 가솔린 쓰고 있고, 원래는 얘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돌릴 때 걸리기 때문에 제가 좀 풀어놨고요. 이 부분을 열어서 이 부분을 열어서 가솔린을 붓습니다. 아, 여기 깔때기가 있었는데 깔때기 안 갖고 왔네? 아무튼 자, 이거는 제가 갖고 다니는 그 군용 탄통인데요. 이 안에는 그 뭐 온갖 가스나 예, 부탄가스나 뭐 위험물들을 넣고 다녀요. 터져도 큰 문제 없게. 예, 일부러 위험하지 않게 갖고 다닙니다. 소화기 당연히 갖고 다니고요. 원래 그 따로 가솔린 통이 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일반 척추병에다가 피트병에다가 이렇게 가솔린을 넣고 다닙니다. 그냥 가솔린 아니고요. 그냥 휘발유 아니고 그 화이트 가솔린, 예, 흰색, 백색 휘발유라고 그러죠. 따로 요걸 그래, 이래서 저걸 써야 돼. 이래서 깔때기 써야 돼. 예, 백색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채워주죠. 이 정도면, 지금, 이게 500ml니까 한 반 정도, 250ml 정도는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저게 될 거예요. 한, 하루 정도 쓸 거예요. 굉장히 좀 저렴하고, 연료비도. 잘 안 잠겨. 자, 이제 꽉 잠궜습니다. 이제 연료는 들어간 상태고요. 꽉 잠궜어요. 자, 이제 이거. 이게 펌프인데요.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해보니까, 펌프질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들어가서 안 나오죠. 얘가 이제 넣었을 때, 밀어 넣었을 때 얘가 밀려 나올 때까지 압축이 완벽한 압축이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아직도 이게 안 된 거예요. 압축이 계속 해보겠습니다. 거기 손 넘지 마세요. 예. 예, 잘 안 들어가기 시작해요. 오빠 손이 너무 시네. 예, 이제 안 들어갑니다. 예, 보이시죠? 저 카메라 좀 앞으로 좀 봐주시겠어요? 이제 여기 일반적인 등유번호는 여기에다가 그 알코올 같은 걸 부어가지고 되게 빡빡한 상태입니다. 해가지고 그 여기 예열을 시켜주는데, 얘는 그 가솔린이기 때문에 그 알코올을 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얘를 살짝 열어줍니다. 밸브를 살짝 열어주면 휘발유가 한 몇 방울 쫙 삐져나올 거예요. 보세요. 잠시만요. 아까 흘리면 다 닦았나요? 네, 닦았어요. 아, 이거 날아가요. 어차피. 자, 나오죠. 보이시죠? 예. 자, 나왔습니다. 예. 잠가주시고, 예, 이렇게 열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예열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느낄 때 이제 밸브를 열어주면 이제 그 가솔린이 뿜어져 나오면서 좀 이제 가솔린이 이렇게 쫙 뿜어져 나오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예열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다가 소화기 놔두고 실내 실내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텐트나 이런 데서, 항상 야외에서. 굉장히 위험한 장비예요. 자, 밸브를 올리니까 이제 불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화면상에 불이 보이나요? 아, 거의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지금 엄청난 열기를 불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어, 뜨거워. 물 좀 받아 봐요. 예. 이게 지금 어마어마해요. 근데 저기 가서 안 보이는구나. 어, 뭐, 뭐, 그거 왜 갖고 와? 야, 그건 아닌데. 그거 너무 더러운데. 예, 이거를 여기다, 예,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이건 아니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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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받침대도 없지. 이건 안 끌어. 똑바로 놓든가, 지금. 아, 그만 끌어요. 바르기 좋아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워드다가. 어, 이거 끓고 있는 게 보이네요, 벌써, 슬슬. 예. 여기 슬슬, 이게 지금 똑바로 안 나가지고, 똑바로 나야지. 아, 똑바로 좀 놔주세요. 아,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스탠드 놓고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화력이 좋아요. 가스보다. 저희는 중화웍에다가 밥을 해 먹습니다. 밥, 그, 여러 가지 맛있는 걸 해 먹어요. 당근 볶음밥 해 먹었습니다. 이제 경찰 한번 찍어주세요, 빨리. 텐트 안 보이게, 저쪽. 아, 여기 뭐, 예, 이거 뭐, 중간에 편집 없이 그냥 이, 시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목소리 그대로 나오고 있죠. 예. 예, 이제 끌기 시작해요. 이제 오세요, 오세요. 예, 아, 이, 먹은 이름 아니지. 이게, 뭐, 아무튼, 이 정도의 화력을 자랑하는 엄청난, 예, 가솔린 번호입니다. BRS12, 중국산 가솔린 번호. 예, 이게 이빨, 아, 이게 가장 최대로 키운 거예요, 예. 이게 좋죠. 아니, 이걸 올리면 어떡하냐고. 그래. 아니, 카메라가 좋은 거야. 예, 이제 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먹 좀 치워주세요. 아니, 먹 좀 치워달라고요. 예, 이제 불을 줄이면 한 번에 꺼지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줄였습니다. 줄이면 이제 아직 불기가 남은 게 보이시죠? 얘가 이제 완전히 타버리고 나면은 연소가 되고 나면 이제 꺼집니다. 이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뜨거우니까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이대로 그냥 놔두고 자연스럽게 식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예, BRS12. 가솔린 번호. 아, 진짜. 예, 예, 뭐 사용법 대충 이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이거 해야 되나? 예. 끊이다 하세요. 네. 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예, 아무튼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예. 아, 이상해.